로그인은 여러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아이디마다 정해지는 암호가 있고 문을 자물쇠로 잠궈놓듯이 정해진 열쇠로만 열 수 있는 방식이죠. 그러나 정확한 암호 키워드를 입력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이디의 주인인지 아닌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암호를 훔쳐내거나 해킹을 당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술자들은 이런 암호 키워드들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해 왔습니다. 원래 갖고 있던 암호 키워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새로운 2차 패스워드를 추가한다. 로그인할 때마다 암호를 새로 만들어낸다. 정해진 장소나 위치에서만 로그인할 수 있게 한다. 절대 복사할 수 없는 독특한 암호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기술이 복잡해질수록 한 사람이 기억해야 할 내용이 늘어났기에 사용자의 불편함은 커질 수밖에 없었죠. 실제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여러 가지 암호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많이 사용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숫자와 영어로 이루어진 혼합 문자, 숫자로만 이루어진 핀 넘버, 그림 패턴의 인식, 질문에 대한 객관식 답변. 암호 키워드는 아이디와 1대1로 연결된 정보입니다. 그렇기에 아이디가 없으면 암호는 의미가 없고 암호 키워드만 알더라도 아이디를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